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된 염승훈이에요. 드디어 오늘 이 카구리를 한번 먹어보는 날이 왔어요. 너구리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카구리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되네? 그럼 이거를 조금 늦게 불을 넣으면 되겠죠? 일단 개봉부터 하자. 일단 카구리 구조를 보면 다시마 있고 이게 너구리에서 파생된 거라 다시마가 있고 여기 너구리 모양의 고명 스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란 거의 정체는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너구리 저기 다시마 똑같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고명들 봉지라면은 없는 고명이겠죠? 그 이거 면발은 똑같고 아니다 면발이 그 카구리가 좀 더 두껍나? 어쨌든 한번 이 내용물을 좀 보기 위해서 한번 뜯어봤어요. 자 스프를 넣어봤는데 일단은 이 카구리를 보면요 너구리 같은 그런 뻘건 스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카레 향은 확실히 확 나는 것 같아. 너구리 그 전통의 분말 스프. 너구리 순한 맛 아니고 매운맛이고요. 카레라면은 왜 굳이 카구리에다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농심이 봉지 카레라면이 없었나? 카레라면에 컵라면을 너구리 브랜드에다 붙여서 카구리로 만들었는데 일단은 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끓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카구리랑 너구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했기 때문에 면발은 되게 쫄깃해. 이게 카구리가 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카구리를 먼저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면은 되게 쫄깃해.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내가 오뚜기 백색 카레 맛은 내가 생생하게 아는데 여기 카레 맛은 오뚜기 카레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건더기도 먹어볼게. 건더기 이런 느낌이고 면발 한 번 더. 카레 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카레 향이 느껴지는 거 확실해요. 일단 물을 헹궈보고 이거는 전자레인지 조리를 안 해서 그런가 면이 좀 꼬들꼬들한데 개인적으로 나는 꼬들꼬들한 것보단 좀 푹 익은 걸 좋아하거든. 너구리는 그냥 너구리인데 사실 국물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이 고명이 봉지에 넣었거든. 이 고명을 솔직히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국물 가볼게요. 국물은 조금 솔직히 봉지가 더 얼큰한 것 같아. 카구리 이거 국물 한번 살짝 좀 자작하긴 한데 국물 한번 입에 대볼게요. 될 수도 있어. 국물로 마셔보니까 조금 느낌이 좀 강하긴 하다. 자 일단은 이 두 개 좀 먹어보고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먹고 나왔는데 카구리가 맵진 않아요. 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느낌인데 사실 내가 집에서 카레를 먹을 때 순한 맛, 약간 매운맛, 매운맛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매운맛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가? 카레라면에 활용되는 순한 맛의 카레라면 소가 뭔가 밋밋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일단은 뭐 맛 자체는 굉장히 무난했고 무난하게 먹었어요. 너구리가 좀 하나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게 전자레인지 조리 좀 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카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되니까 면이 되게 쫄깃쫄깃했거든요. 근데 너구리가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되니까 가끔 편의점이 그 온수기가 물이 좀 안 뜨거울 때가 있어요. 진짜 막 그럼 막 면도 안 익고 거의 무슨 과자 먹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라면 용기를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한 걸로 좀 바꿔줬으면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건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